자,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시간,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나갔습니다. 앞서 두 차례 검찰에 나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미리 준비한 원고를 보며 정권과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먼저 소환욱 기자. 오전 11시 22분쯤 검찰청사에 다다른 이재명 대표가 차창박 지지자들을 향해 손인사를 합니다. 한 달 새 세 번째 서는 포토라인. 이번에도 준비한 입장문을 꺼내 8분 40초 동안 읽어 내려갔습니다. 민생에는 무심한 정권이 정권 정치 검찰을 총동원해서 정적 죽이기, 전 정권 지우기에 팔춤을 추는 동안에 곳곳에서 국민들의 곡소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. 1심 무죄가 나온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의혹 사건을 거론하며 자신을 향한 수사력의 10분의 1만 곽 전 의원 사건에 투입됐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유검 무죄, 무검 유죄라고 비판했습니다. 이어 검찰이 성남FC 사건과 대장동 사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선 두 차례 출석 때와는 달리 개인적 감정도 드러냈습니다. 사실 많이 억울하고 많이 힘들고 많이 괴롭습니다. 지금처럼 포토라인 플래시가 장렬하는 이 공개 소환, 회술래 같은 수치입니다. 회술래란 과거 죄인을 처형하기 전 얼굴에 회치를 한 다음 사람들 앞에 내돌리던 벌을 말합니다. 기자들의 질문에는 검찰의 조작과 창작의 재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진술서로 대신하겠다고 밝히고 조사실로 향했습니다. 앞선 출석 때 이 대표와 동행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엔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. SBS 소환욱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?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